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는 20일과 21일 부산에서 콘서트를 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 전체 매진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제 올려드린 영상이 사실은 멀리서 찍다 보니까 화질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가까이서 찍은 영상을 한 팬분이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재밌게 보시고 우리 평강공주님 그리고 여러 팬들 한번 영상 보면서 그날의 추억을 부산으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화이팅입니다. 이거 다 손수 제작하신 거예요? 이야, 제작하신 거 직접 만드신 거? 아니고 주워 오셨다고요? 어이, 너무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화야. 얼굴이 들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분을 발표해드리겠죠. 자, 이번에는 1층 2구역 2열 2번 미운 사랑니. 2열 2번 미운 사랑니. 아닌데? 응? 2열을 안 맞아? 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닌데?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나? 아니지. 옷을 벗고셨다고요? 옷을 벗었는데. 입었는데. 입었다가? 왜 벗었어? 왜 바라봤어? 벗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다른 분들 속상해 하냐면, 다른 분들은 멀리서도 막 버스도 타고 그대로 입고 오시더라고요. 알았어요. 옆에 분이 만수라고? 만수는 옆에 분이 친구가 친구였지. 만수가 만나고 싶어. 이 사람이 사야 되겠네. 벗으면 안 되지.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 그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네? 아니, 성경 몇 번 들어야지. 그래도 돼요? 아니지, 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건 방법이 없다. 선물을 한 개 더 준비를 해드려야겠다. 이거는 진짜 내가. 골드 받아주신다고요? 그럼 그, 선물 받으실 때 물물교환 하세요? 아시겠죠? 네, 나중에 이제 뒤에 나중에 가가지고 오늘 한솔 좀 해야겠다. 야, 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만수르니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야, 진짜 만수님은 또 끝나고 또 팬버스에 갔다 가세요. 아시겠죠? 야,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마지막 분이겠죠. 자, 여기도 3층입니다. 여기도 R2구요. 167번 써니님. 이거 우리 취지랑 맞아요? 이게 왕자 공주님인데 약간 선녀. 맞죠? 선녀. 평강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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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아, 내 저를 보고 살아야 되구나. 아. 네? 아, 평강공주 내 바보 온 날이라고? 이야. 뭐. 언제 어디서든 한번 만나겠죠? 우리 이제 뭐 달빛 밑에서? 만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야, 그래도 해석을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야, 그러면 오늘도 다 끝나시고 멤버스에서 선물을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게 못 뽑히신 분들은 이게 왜냐면은 현장에 오셔서 급하게 이제 막 빨리빨리 하신다 보니까 더 멋지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사진을 조금 이제 뭐 저희 팬카페 쪽이나 보내주시고 하시면은 제가 또 보고 또 이제 그걸 다 모아서 또 글을 한번 멋지게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밥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들 너무 이쁘게 꾸미고 오셨는데 그래서 세 분만 못하는 걸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진짜 마지막 사연을 이거 다 손수 제작하신 거예요? 이야, 제작하신 거 직접 만드신 거? 아니고 주워 오셨다고요? 어이,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요. 여기 들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분을 발표해드리겠죠. 자, 이번에는 1층 2구역 2열 2번 미운 사랑님. 2열 2번 미운 사랑님. 아닌데요? 응? 2열을 맞아? 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닌데? 잘못했어. 아니야, 제가 잘못했는데. 아니세요? 옷을 벗고 오셨다고요? 옷을 벗었는데 입었는데. 아, 입었다가? 왜 벗고 왔어? 왜 바래졌어? 벗으면 안 되는 거. 그게 왜 다른 분들 속상해하냐면 다른 분들은 멀리서도 막 버스도 타고 그대로 입고 오시더라고요. 알았어요. 어? 옆에 분이 만수르라고? 만수르 옆에 분이 만수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 어떻게 방법이 없네? 아니, 성경 몇 백 번 들어야지. 그래도 돼요? 아니지, 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건 방법이 없다. 선물을 한 개 더 준비를 해드려야겠다. 아니면 진짜 내가. 골드 받아주신다고요? 그럼 그, 선물 받으실 때 물물교환 하세요? 아시겠죠? 네, 나중에 이제 뒤에 나중에 가가지고 오늘 한솔 좀 해야겠다. 야, 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만수르니까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야, 진짜 만수님은 또 끝나고 또 팬버스에 갔다 가세요. 아시겠죠? 야,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마지막 분이겠죠. 자, 여기도 3층입니다. 여기도 R2구요. 167번 써니님. 이거 우리 취지랑 맞아요? 그러니까 왕자 공주님인데 약간 선녀. 맞죠? 선녀. 평강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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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아, 내 저를 보고 살아야 되구나. 아, 평강공주 내 바보 온 날이라고? 야. 뭐 언제 어디서든 한번 만나겠죠? 우리 저 뭐 달빛 밑에서 만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야, 그래도 해석을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야, 그럼 그러면 오늘도 다 끝나시고 멤버스에서 선물을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게
못 뽑히신 분들은 이게 왜냐면은 현장에 오셔서 급하게 이제 막 빨리빨리 하신다 보니까 더 멋진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사진을 조금 이제 뭐 저희 팬카페 쪽이나 보내주시고 하시면은 제가 또 보고 또 이제 그걸 다 모아서 또 글을 한번 멋지게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다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들 너무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오셨는데, 그래서 세 분만 못하는 걸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진짜 마지막 사연을